가요계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1940년도에 가수 선발 경에 대해서 첫사랑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49년 KBS 서울중앙방송국 2기 전속 가수였고 50년도 6.25 전쟁 때 군에 대해 활동을 하시면서 52년도 임계신 전설을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죠. 그리고 53년도 홍콩 아가씨로 대일학 스타로 발돋움했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가요계 전설 금사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 있는 시간이죠. 예예 이런 시간 없죠. 예 저렇게나 되니까 이렇게 멋진 음악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우리 저 금사연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시니까 제가 힘이 써지. 옆에 있으세요. 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워낙 작은데다가 세월이 가니까 흐르는 물하고 시간이 세월이더라고요. 15cm가 줄었으니까 앉으나마나 쓰나마나요.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여러분이 불안할까봐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서서 서서 하니까 용서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렇게 저렇게 회원을 우리 호적이 없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색소폰은 새로 남기고 기타는 나무로 했지만 우리 노래하는 사람 가족 필요해요. 알았죠? 무슨 얘기죠? 네. 가족 필요해요. 이 콧구멍이 두 개 있는 한 영원히 영원히 부를 수 있으니까 용서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번에 홍콩 아가씨를 제가 60몇 년을 불렀는데 홍콩에 처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으셨어요. 그리고 이 초록회는 영원히 영원히 애인끼리만 같이 숨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음악하는 사람은 3박자 2박자 똑같이 쉬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면 아득한 그 옛날 불렀던 홍콩 아가씨 이불에 용서해주세요.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아가씨.
발표했던 노래인데 우리 금사영 선생님이 정말 군에대 활동하면서 그 장병들에게 사기를 북돋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임계신 전선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